네, 안녕하세요. 임팁입니다. 밀주식이 좀 많이 안 빠지고 나스닥 상승했죠. 네, S&P 500 지수하고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근데 아침에는 네, 17포인트나 오르고 시작했죠. 17포인트나 많이 오르고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계속 밀려가지고 마이너스로 네, 거의 한 10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5% 이상이 밀린 거죠. 상당히 많이 밀렸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바로 네, 헤지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다가 네, 다시 또 반등, 지수가 반등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거의 아침 지금 시작 수준보다 조금 높이 있습니다. 네. 추세가 지금 네, 하락으로 흐를 건지 지금 상승으로 반전을 할 건지는 미국 주식이 좌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네, 지켜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지역에도 네, 전파가 되고 해가지고 그 지금 상당히 네, 좀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측에 또 발병이 나오고 확산이 될 것 같으면은 경제에, 네, 경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지수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고, 네, 헤지는 어느 정도 좀 걸어놓고, 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또 무리해서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적당히 걸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네, 좋을 듯 합니다. 안심종목도 아침에 창이 안 좋을 때는 좀 빠졌다가 지금 창이 돌아서니까 그 좀 올라오죠. 네, 한국 프렌즈도 3000, 네, 아침에는 2045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금 2150원, 140원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창이 돌아서면은 반등이 나오고 하니까 그 창이 안 좋아가지고 네, 빠지면 저가 안에 저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네, 수익이 나면은 일부는 매도를 해주고, 네, 일부는 보유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한동안은 대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장이 안 좋으면 KMG약이 올라갈 것 같았었는데, 네,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KMG약이. 3795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어제. 제가 3,300원에 추격 매수했었다겠죠. 300만원 손실 보겠다가 오늘 거의 한 400만원까지 이익이 났었어요. 500만원까지 좀 500만원까지 이익이 났었는데 매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네 100만원 150만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 빠져가지고 다시 차트가 네 차트가 전고점까지 만약에 가면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5,500원까지는 안 가도 한 4,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또 지역에 또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한 500 먹었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상한가 칠 줄 알고 안 했더니, 네, 또 심리에서 단타로는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종목 퓨전이 상한가를 쳤는데 호재가 떴죠. 3자 배정 해가지고 이제 관리종목에도 탈피도 하고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쳤는데 내일도 뭐 점수 상한가 같으네요. 보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거래가 터지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저가도 이렇게 가기는 가요. 결국에는 다 가기는 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가기는 간다고 그 잘못될까봐 거래정지 될까봐, 네. 거래정지 된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중간에 네,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관리 종목이나 회사가 너무 안 좋은 거는 취급을 안 하려고 해요. 추가 매수도 못 하고, 불안해서 못 하잖아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그 물량이 많아지는 건데, 불안해서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는, 그 안 좋은 회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장이 안 좋을 때 좀 빠졌었죠. 선물한 종목 한국 프렌즈가 좀 빠졌었는데
2045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2100 보합까지 왔었는데, 장이 좀만 돌아서면은 워낙 저가주기 때문에 바로 돌아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 종목은 빠져도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겁먹을 필요가 없고, 현금 보유가 있으신 분들은 소량씩 추가 매수 들어가가지고, 네,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한 건 단타, 네, 단타 명목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너무, 지금 장이 오늘 보니까 미국 선물이, 네, 플러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엄청 밀렸잖아요. 이 정도 플러스 나오면 막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네. 빠질 때 사고, 올라가면 바로 매도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지를 거신 분들은,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아까 많이 밀렸을 때 1차 매도하고 다시 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을 하려면은, 저도 매도는 못했어요. 많이 사가지고, 좀 폐지를 많이 걸어가지고, 500만 원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매도를 못하고,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분전이네요. 다시 했지거든요. 그리고 500 KM제약에서 만400못 찍은 거 900이 금방 내뭐 벌었다가 다시 분전했는데 지금 같은 생각 같아서는 네 팔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크게 하락할 때 매도를 해야 되니까 네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는 네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KM제약, 대림제지, 뭐 이런 것만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카스, 이런 것만 빨간 불 들어와 있고. 무림 PMP가 또 많이 올라가네, 무림 PMP가. 네, 급등을 하는데. 무림 PMP 차트 카드 좋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엊그저께 관심 종목 해놨었는데, 역시 급등을 하네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뭐 21%까지 올라가네요. 네. 대장봉이 나온 건데. 장이 안 좋아도, 네. 움직일 거 움직입니다. 아유, 무림제지가 상한가를 말아버렸네요. 아깝네요. 공부는 해놓고 사지를 못해가지고. 장이 안 좋아도 추천도 안 했더구만. 제지주고 또 제지주잖아요. 아니, 무참 무림제지가 아니구나. 무림XMP. 무림XMP인데. 상한가를 쳐버렸어, 상한가를. 상당히 저평가돼가지고 좋았는데 코스닥 종이 목재 맞네요 제지주가 맞네 종이 민 목재 네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친것 같습니다 차트가 딱 만들어졌잖아요 앞에 급등 나왔다가 눌림 목다 줬기 때문에 다시 간다는 신호인데 아우 상한가 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아깝네요. 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대응을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조금 장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세가 약하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네,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네, 방송을 또할 예정이니까 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